연말부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어 지금이 주택담보대출 이용의 최적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들이 선거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시민선대위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김천 혁신도시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진단해봅니다. 연준 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전국적인 명소가 됐지만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만나봅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역대 최저 금리라는데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직장인 김미희 씨. 청약한 아파트 값의 3, 40%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해결하려다 보니 대출 상품의 금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됐습니다. 신혼부부다 보니까 일단 대출을 냈을 때 장기간 저희가 갚아야 되고 이자율이 높다 보면은 좀 갚기가 힘들어지고.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대출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평균값으로 산출해본 결과 국민은행은 지난 1월 5.08%에서 최근에 4%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 신한은행도 석 달 만에 각각 0.1에서 0.15%까지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3% 초반에 대출이 가능해 1년 전 5%대에 비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대구은행의 경우도 3년 만기 고정금리를 석 달 만에 0.2% 인하한 데 이어 5년 이상 금리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금금리는 3% 초반대 과거에 3% 초반대까지도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3년 고정, 5년 고정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4% 후반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은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갈아탈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와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개인별 상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전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가 당의 지원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시민이 참여하는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시민선대위를 구성해 선거대책위원회를 당중심이 아닌 시민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입증되었다며 이들이 당 조직보다 본선거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선거 캠프에 참여하고 그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분들이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서 오로지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 대구의 변화와 희망 만들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네트워크 형식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당과 대구시당은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선거대책본부장도 별도로 두지 않는 등 수직적 구조의 선대위가 아닌 수평적 구조의 선대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처럼 수직적인 막 위계가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말하자면 최소 이 말하자면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빼고는 전부 다 옆으로 펼쳐서 누구나 캠프에 재미있게 참석할 수 있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두 후보 모두 당 조직으로 세대결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득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인물론으로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두 후보의 시도가 새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신선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유권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데 오늘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리 알고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를 위해선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넣으면 전국 선거인 명부 가운데 선거인 정보가 바로 검색됩니다. 이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출력받아 기표 후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으면 사전투표는 완료됩니다.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곳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날 제가 다른 곳에 여행을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부담이 없고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지된 부재자 투표의 경우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전체 투표율 가운데 대부분 5% 미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절차가 간편하고 관외 거주자는 물론 관내 거주자도 본인만 원한다면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일수는 오는 30일, 31일, 6월 4일로서 3일간 투표를 할 수 있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오늘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대구시장 후보들과 함께 대구시 성평등기획실 설치를 비롯해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성정책 10대 핵심과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채석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바로 옆에 대규모 채석단지를 또 조성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피해를 봤다며 결사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업체는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군 남정면 축구장 10개 넓이의 채석장입니다. 3년 전 허가를 받아 10년간 돌을 캐낼 예정이었지만 이미 허가 물량을 거의 다 파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바로 옆 야산에 이보다 5배가 넘는 대규모 채석단지를 25년간 개발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25년 전부터 운영해온 부근의 또 다른 채석장. 이곳은 2년 전 채석 허가 기간이 끝나 다음 달 말까지 복구를 해야 하지만 2년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돌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온 먼지가 날리면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토사도 하천을 통해 인근 저수지로 흘러들면서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 수질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12년간 받은 개선 명령과 과태료만 10여 차례. 주민들은 더 이상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려는 노력을 안 하는 이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기업이 또다시 25년에 걸쳐 작업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결사 반대를 해서라도.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주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락을 예를 들어 일감에 먹는데 한감에밖에 못 먹는다. 뭐 주민의 집이 금이 간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도로가 생긴 지방도로인데 자동차가 못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지지적으로 맞지 않다. 주민들은 업체 측이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기로 하자 반대 집회를 갖고 회의장 출입을 막아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나중에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소. 그러나 영덕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혁신도시 기획 시리즈, 오늘은 경북 김천 혁신도시의 불편한 교통편을 살펴봅니다.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KTX역과 붙어있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대중교통편이 열악해 걸어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이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으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이 역으로 몰려듭니다. 7시 19분 서울행 KTX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정주 여건이 미비하다 보니 아직도 30%가 넘는 직원들이 김천과 서울을 오가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때 이용할 수 있는 KTX가 달랑 한편뿐이어서 직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6시 1분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타기가 어렵고요. 7시 19분 차는 집에 가면 9시가 났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6시 한 30분 정도에 차 한 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침 시간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침 7시 59분과 8시 20분에 도착하는 KTX 두 편이 전부고 이마저도 서울역에서는 출발 시간이 1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KTX 이용이 불편한 것은 정차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76대의 KTX가 김천역을 지나가지만 45대만이 김천역에 서고 있습니다. 열차를 추가로 정차하는 것은 다른 역과의 관계, 또 열차의 정비 문제, 또 운영 편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구미역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추가 정차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이 KTX를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역에서 내려 직장으로 가는 대중교통편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출퇴근 시 세 차례 셔틀버스가 운행하지만 불편함이 많습니다. 공사장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차 버스가 마음대로 이제 시간도 안 지키고요. 여기 정확히 정류장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출퇴근 시간에는 셔틀버스라도 있지만 다른 시간대에는 일부 이전 교관의 경우 1시간에 한 대꼴로 버스가 다닐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청사까지 걸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KTX 역에서 택시 이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타면은 기본 요금 거리라 택시 기사님들이 상당히 불쾌하셔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거리 손님을 선호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승차 거부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오래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나가게 되면은 면접을 갔다가 다시 와서 또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지. 12개 이전 기관 가운데 절반인 6개 기관이 입주를 마친 김천 혁신도시. 도시가 빠르게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고 이전 기관 직원과 방문객 수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고압가스가 폭발해 근로자 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가스밸브를 교체하던 중 가스가 폭발해 이모 씨 등 하도급업체 근로자 5명이 다쳐 이 가운데 한 명은 입원했습니다. 이미 전국적인 명소가 된 대구의 김광석 거리가 변신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연중기획뉴스 권현수 기자입니다. 고 김광석이 유년 시절을 보낸 동네란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하루 종일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오며 그를 추억하는 벽화와 동상이 있었던 이곳에 새로운 문화와 예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 대학생들이 손수 만든 액세서리 등 작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이 열리는가 하면 이른바 버스킹이라 불리는 깜짝 공연이 펼쳐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울산에서 왔고요. 그냥 인터넷 블로그 이런 데 찾아보고 추천 장소라고 명소라고 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사람도 되게 많고 벽화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 볼 것도 많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방송에서 김광석 닮은 목소리로 유명해진 무명 가수가 최근 새로 생긴 소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김광석이 좋아서 아버지를 졸라 이 동네로 이사까지 왔었다는 채환 씨는 김광석이 살던 곳에서 김광석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에 더없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광석이 형이 방천에서 고기도 잡고 이 골목에서 딱지 따먹기, 구슬 따먹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생각으로 이 동네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이 길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덕에 덩달아 유명세를 타는 곳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연인의 발길이 멈춘 곳은 달달한 디저트, 마카롱을 판매하는 집인데요. Hey baby.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듯 섬세한 손길로 먹음직한 마카롱을 만들어내는 주인장은 명문대 동양학과 출신으로 5년 전부터 이곳에 작업실을 마련해놓고 그림을 그리다 지난해부터 마카롱 굽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참 많은 그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문화 예술인들과 교류도 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아무도 배지 않는 암흑 속에서 그를 추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다시 그려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동부정류장 앞 도로에서 29살 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64살 이모 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박 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경 예천 지역구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이 이현준 예천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7일 개소식 당시 녹화된 영상물을 확보해 직접적인 지지 발언이 있었는지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천시 당협위원회는 경북도의원 김천 2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에서 패배한 김모 후보가 제기한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배모 후보의 공천 결정을 취소하고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천시 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들도 무더기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6,428건의 학교 급식용 식재료의 잔류 농약을 분석한 결과 2.1%인 133건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